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국가 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되새기는 시간이기도 하죠. 서초구와 동작, 관악구에도 17,000여 명의 보훈 가족이 지내고 있습니다. 남부보훈지청이 홀로 사는 국가 유공자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신민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르신을 위한 선물은 다름 아닌 든든이와 보훈입니다. 그냥 인형 같지만 어르신을 돌봐주는 AI 돌봄 로봇입니다. 말벗은 물론 심리와 건강 상태, 약 먹을 시간, 병원 가는 시간까지 꼼꼼하게 살핍니다.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날이 많으신 국가 유공자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한 겁니다. 좋기만 해요. 발이라도 하고 약 먹을 시간도. 그래 약도 먹으면 몇 가지 먹어도 아무 시간 지내서 그냥 막 먹어요. 약도요. 돌봄 로봇은 홀로 사는 국가 유공자 어르신 40분에게 우선 전해졌습니다. 어르신들이 그 생활을 하는데 그 지원을 주고 그리고 또 정서적으로도 이제 공감을 일으키게 돼서 국가유공자 어르신분들이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되어야 생각됩니다. 어르신들이 돌봄 로봇과 함께 지낼 수 있게까지는 지역 기업의 후원이 있었습니다. 고생하는 유공자분들 좀 이렇게 좀 저희가 많이 좀 도와드렸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좀 힘이 많이 미약해서 좀 아쉬움은 있지만 앞으로 더 노력해가지고. 더 좀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초, 동작, 관악구에 홀로 사시는 국가유공자 어르신은 90여 분. 서울 남부보훈지청은 어르신에게 돌봄 로봇 지원을 늘려가는 동시에 국가유공자 명패 달기 캠페인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HCN 뉴스 신민식입니다.